안녕하세요. 봉아저씨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어떤 캐릭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약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. 좀 늦었습니다. 가끔 이렇게 마무리가 덜 된 캐릭터들을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직접 마무리를 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친구 이름은 동양생명의 마스코트 캐릭터 젤로디라고 해요. 우리 회사는 동양생명의 마스코트를 이번에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한 2년 전에 한번 만든 것 같아요. 그때는 이 디자인이 아니었어요. 천사 모양의 약간 귀여운 어린 왕자 같은 소년의 모습이었는데 요번은 중성의 이미지로 아주 귀엽게 디자인이 디벨롭된 것 같습니다.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고객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의를 했던 것도 스케일이었습니다. 어느 정도의 키에 어느 정도 신장의 연기자가 이 캐릭터를 입으면 가장 예쁠까, 또 친근감이 있을까, 또 디자인이 약간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은 가분수였거든요.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낼까, 이런 부분들로 이런 요소들로 고객들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. 다시 얘기해서 적정 스케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된 것 같아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적정한 스케일을 찾아냈고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귀여웠어요. 조금 이따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 미리 찍어놓은 이 캐릭터의 전체 제작 공정, 다시 얘기해서 캐릭터 만들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작업하는 동안 재밌게 구경하세요. 자, Let's get it! 이렇게 뭔가 완성을 하고 나서 결과물 사진을 찍는 이 모습이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기대해 주세요. 자, 안녕!